섬은 삽시간에 빠져드는 매력, 삽시도입니다. 보령 대천항에서 40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섬, 삽시도. 드넓은 바다를 터전으로 380여 명의 주민이 정답게 사는 섬이네요. 배에서 내리자마자 짐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어요. 우리 딸이 이거 하고 이거 있거든. 이렇게 내가 저 가방 가져서 네. 새로운 딸기 다 전화해. 휴대전화를. 전화를 잘 받았다고? 네. 내 귀가 괜찮은 거야. 통화 가나 봐. 안 되나 왔잖아. 이 전화기 같은 건데, 그죠? 응. 아니, 이상하다. 왜 전화가 여기 들어오면 문제일까요? 안 되냐? 아, 그래요? 응. 되는데, 언니? 그럼 이 전화 왜 안 되냐고. 다, 우리 딸내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웃겨 죽겠어. 여보세요? 진수겸이냐? 어. 아, 얘 엄마 전화 왜 이 삽시도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니? 통화 안 돼? 응. 여기 기술자들이 다 보는지도 안 돼요, 통화가 왜. 기하는 일 가보게. 삽시도에 와서 이 첫 임무가 시작이 아니, 내가 뭔가 만만해가 그게 전화가 안 되냐. 그러게. 단단히 화나셨어. 야, 운전해주시오, 어머니. 어르신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. 전화 연결. 통화가 또 가야잖아. 그러니까 안 가요. 안 가. 응. 통화 왜 안 될까요? 뭔 좋았어 그냥 이거. 머리 꼴 좀. 왜 꼴? 꼴문세, 꼴문세. 아유. 바지락은. 바지락은 놔두고 있다가 지켜야지. 아니 그럼 매일같이 이렇게 나가서 바지락 해오시는 거예요? 네, 가서 음식이라도 캐야지. 오늘 날 제대로 잡았습니다. 삽시도 바다에 물이 빠졌다는 건 꽁꽁 잠겨있던 보물창고가 열렸다는 것. 바지락을 캐기 위해 너도 나도 호미질 삼매경인데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예, 안녕하세요. 이야, 여기 엄청나지요? 이야, 이 삽시도 바지락이 좋네요. 동네 어르신들, 대원분들도 이렇게 같이 파서 생활도 하시고 또 오신 분들 체험할 수 있게 여기 자리를 내준 공간이에요. 체험도 가능해요? 네네. 가족 단위 체험객이 정말 많더라고요. 삽시도에 원래 사셨던 분이세요? 저는 기여를 했어요. 한 20년 됐어요. 기여한 지.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건축업 하시다가 여기 일하러 오셨는데 여기 홀딱 반하신 거예요. 요 섬에. 그래서 들어가 살자. 그렇게 한 계기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. 이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0년을 살았다죠. 언니, 우리 저기 바지락 이만큼 했으니까 낙지 한번 잡으러 가보자. 그래요? 가보자. 낙지도 나와요? 네. 낙지는 어디 있어요? 조그만 돌에는 거의 안 붙어요. 아, 큰 거. 사이즈는 요 정도. 여기다. 낙지다, 여기다. 아, 이렇게 밑에 있다고요, 낙지도? 돌을 드는 족족 꽝입니다. 어떻게 하면 낙지가 잘 나오더라, 막 이런 거. 낙지야, 낙지야. 한 마리에도 나와봐라. 낙지야, 낙지야. 한 마리에도 나와봐라. 낙지춤을. 한 마리에 나와봐라. 어서 나와라. 오, 저 낙지 아니에요? 오, 낙지. 오, 좀 전에 봤어요. 낙지 춤이 통했습니다. 아,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죠. 오! 우와! 이야! 아니, 그 춤이 통해요? 누나 씨 춤 좀 더 강렬하게 춰야 되겠는데요? 오, 낙지! 저기가 더 나오게? 이야! 여기서요! 낙지! 낙지 우리가 췄는데. 저분들 행운이에요, 지금. 우리 길을 받으셨는데요. 낙지춤 자주 추셔야겠네요. 언니가 부탁드려서 잡으신 거예요. 네. 여기 보셨어요? 낙지춤?
아, 먹힌다니까 하면은 아니 안에서 그렇지 방송 그러면. 나가고 다 갯벌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쳐야 되나요?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나 춤을 쳐야 돼. 나 받을게요. 이토록 즐거운 갯벌이라니요. 삽시도의 진가는 바로 이 썰물때 드러납니다. 특히 둘레길을 걷다 보면 면삽지를 만나게 되는데요. 밀물때는 영락 없는 무인도였다가 썰물이 되면 본성과 이어지는 섬 속의 섬입니다. 와, 여기 또 다른 풍경이네요. 여기 딱 서서 보니까 야, 이쪽 바다, 이쪽 바다. 느낌이 또 다릅니다. 네. 그렇죠. 보물 찾기 했던 이런 보물 찾기 한국과 보통 이 쪽에서 뭐 밥을 내놓고 보물 찾기 놀러 왔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. 이곳에 오면 소풍 전날 두근두근 밤잠을 설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데요. 잘하시는데요? 아 그럼요. 오 세 개 올라왔습니다. 이야. 저거 잘합니다. 공깃돌 놀리듯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나는 길. 이번엔 바다입니다. 야, 핑크색 앞치마가 이쁘신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, 혹시 어디 나가시는? 네, 부자부러요. 간재미. 간재미? 이렇게 뭐 걸어 올리면 돼요? 뭐? 금을 좀 올리러 갑니다. 아, 금을 올리. 제가 가겠습니다. 네, 싱싱한 간잠이 잡으로 삽시도 앞바다로 향하는데요. 얼마 만에 이렇게 다시 걷는 거예요? 3일. 3일만. 아. 부모님, 간잠이 좀 올려보내주세요. 오, 제 기도가 통했습니다. 자, 이번엔 광어가 올라오는데요. 어이, 어디 가서 올라오네요, 그래요? 아니, 오늘 춤도 통하고 기도도 통하고. 이 녀석은 또 누굴까요? 오! 보다리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. 네, 지금 저는 허리 때라. 허리 때라. 주문을 써야 되는데 다 누워있어가지고. 눈가리 때니까. 오늘도 호락호락 하진 않지만 자식들 생각하며 힘을 내야죠. 지금 큰아들은 서울에 있고 둘째는 시애틀에 있고. 시애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식당, 다니고 식당. 뭐 요리사예요? 셰프? 보고 싶지. 아, 예, 고백이야. 둘째가 내일이 생일인데. 우정아, 지금 6시 내 고향에 촬영 중이다. 예? 못 봤던 아빠, 그 6시 내 고향 프로에서 보고 몸 건강이 잘 있다 오느라. 하나, 둘, 셋, 넷! 생일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우리 아들. 생일 축하합니다! 네, 아드님 꼭 봤으면 좋겠네요. 이런 거 하트 한번 해줘. 작은 아들이 고향에 오면 만들어주고픈 요리. 오늘은 섬순이에게 대접해 주신답니다. 꼬들꼬들한 간잠이 회와 매콤달콤한 양념이 만나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음식. 아, 좋죠. 와. 삽시도의 별미 간잠이 무침입니다. 간잠이라고 디저트로 간잠이 그 쫄깃쫄깃해요. 네, 요새 간잠이가 맛있어요. 와, 오늘 이거 뭐예요? 간잠이 풍년. 생일상 못지않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는데요. 우와, 살이 많아요. 간잠이 맛있죠. 야, 근데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돌다리가 또 같이 걸려서 많이 오더라고요.
제가 동네 잔치를 많이 해요. 저 아버님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? 지금 소방대장 맡고 계시고요. 소방대장? 네, 아, 소방대. 봉사하는 것만 하더라고요. 뭐, 사랑한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. 에이. 아니 어떻게 아버님 사랑한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? 서로 같이 사는데 사랑하고 뭐 있어요? 그런 마음 이제 표현해야죠. 저 뭐 사랑해? 아니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인데? 야, 세상에 어쩐 일이야? 그만인지 오늘 처음 들어봤네요. 13년 만에. 아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걸 하실 거죠? 너무 사랑해. 어머나. 다시 찾고 싶어 나는 뭘 보고 듣고 뭘 말하며 살아왔나. 이야. 제가 저 펜션을 하고 있는데요. 아 직접 하시는 거구나. 네. 네. 그 뭐 가끔 노래도 만들고 네. 제가 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. 아~ 그래서 그럼 선생님 제가 노래를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싸움 걸면 못하나? 싸움하면 못하나? 누구나 빌려 쓰는 세상 서로 아끼며 살아야지. 싸움 걸면 못하나? 왠지 군가처럼 들리죠. 누구나 빌려주는 세상 서로 아끼며 살아야지. 아, 이 노래, 이, 예, 이 노래를 은하 씨가 하는 게 낫겠는데 이 노래를 잘 하시는데요. 어, 마음에 드셨어? 싸우지 말라 이거죠. 제가 KBS에서 한 탑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. 아 네. 그러셨구나. 거기서 조금 조금 우위까지 올라갔죠. 가족들과 함께 블루오션이라는 밴드를 결성해 한동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 왔다는데요. 삽지도에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? 공주의 음악실도 하나 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음악실 같이 꾸미고 악기도 좀 준비해서 네. 딱 오픈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그때부터 작년, 재작년 1월 10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고시기부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필. 그 음악실 제대로 운영 못하고 네. 이제 그래도 좀 벌이가 되는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. 좀 힘듭니다.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여기 와서 편하게 좀 지내려고 들어오신 건데 어떤 게 힘드셨어요? 빨래? 그래서 삼순이가 나섰습니다. 빨래는 역시 칼밥이 생명이죠. 이야. 특출사 출신이세요? 네. 그러셨구나. 와, 빨래 끝! 빨래가 보송보송 마르는 동안 노래 한 곡 청해 봐야겠죠?